안 찢어져요. 걔가 사랑이에요? 얘가 사랑이, 얘가 아랑이에요. 아랑아. 그래도 안 찢네요. 어, 딴 데 많이 찢어요, 얘가. 아, 그래요? 네. 네. 어, 한 번도 안 찢은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밖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사는 아이들인가요? 예, 예. 팅커벨 프로젝트에서 입양했어요. 어, 3월달부터 3개월 단기 인보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단기 인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직까지 집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 집밥을 좀 먹게도 해주고 이왕이면 유기견으로 입양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이 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입양을 하실 수 있으면 그때 입양하시라고 해가지고 3개월 단기 인보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해서 그때 27마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80% 이상이 입양을 하셨어요. 사랑이는 맨 처음에 3개월 프로젝트 데리고 왔다가 한 열흘 만에 그냥 입양했고요. 아랑이는 바로 입양 데리고 왔고요. 왜 이렇게 낑낑거리지? 아, 얘 좀 그래요. 아느라고. 둘이만 있을 땐 괜찮은데 사람 있으면 이렇게 사랑이가 의외로 얌전. 얘는 되게 얌전해요. 단기 인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3개월 인보를 이제 원하시는 분을 접속해 하라고 기사가 떴었어요. 팅커벨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썼죠.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다 써요. 현장 방문하시기도 하고 현장 방문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집 사진도 다 찍어 보내고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양 보내지 않고 하셔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랑이도 앞에 몇 번 신청자가 계셨어요. 입양 신청자가. 근데 만나보시고 대표님이 안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시 그 서른 몇 마리만큼이 다시 구조가 다 됐잖아요. 근데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사랑이를 데리러 갔던 날 대표님이 안 계셨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주차장에서 얘 딱 차에 탈 때 대표님하고 진짜 한 1, 2초밖에 안 마주쳤어요. 딱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사진만 한 장 찍을게 하고 찍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카페 글에다 뭐라고 올리셨냐면 왠지 사랑이 눌러앉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그때는 저 인보한다고 데리고 올 때였거든요. 거의 첫날 이런 날일 거예요, 아마. 온 날. 오자마자 자는 거예요. 인보가 아니라 입양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뻤고요. 짠했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사랑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자 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인연인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사랑이 안 했어요. 다른 여자아이를 했는데 이제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일주일을 딜레이 시켰어요. 그 사이에 걔가 입양이 됐어요. 근데 남은 애가 얘였어요. 그래서 그냥 얘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인연인 것 같아요. 얘도 다 인연이 따로 있나 봐요. 저 두 마리 키울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제가 일도 바쁘고 푸딩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이쁜 말티즈 남자애가 우리 센터에 들어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인보할까 하고 딱 걸자마자 거기 간사님, 우리 간사님이 푸딩이 때문에 전화가 오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아랑이가 다리 부러진 채로 길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얘가. 그래서 수술받고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보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랑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랑이 그냥 데리고 왔어요. 원래 그 남아랑 남아가 있는 건 그닥 좋지 않대요. 오래 아마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맞는 아이를 추천해 주셨나 봐요. 근데 다행히 얘는 이제 극소심한 애고 얘는 굉장히 산만한 애니까 사랑이가 양보하니까 둘 너무 잘 되네요. 아랑이가 어디 다쳤다고 오른쪽 다리 완전히 똑 부러져갖고 길에 버려졌던 아이. 그러니까 던져서 딱 부러진 그런 모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협력병원에서 수술하고 쩔뚝거릴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반반이라고 그랬어요, 그 확률이. 근데 다행히 수술 잘 돼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왜? 저리 가. 너네가 주인공이야. 응? 예쁜 애 데리고 가. 빨리. 왜 갑자기 엄마한테 와, 너는 또? 넌 안 그러더니? 왜 얌전한 척하고 그래? 아랑아. 너 사랑해, 예뻐. 너도 예뻐, 너도 예뻐. 알았어. 엄마, 오늘 영양 이거 안 먹었다. 이거 먹을까? 앉아. 사랑이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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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안 앉아? 사랑이 앉아.
옳지. 여기 앉았다 말어. 아랑이도 앉아. 옳지. 아랑이 앉아. 잘해. 사랑이 앉아. 앉아. 앉아 말어. 앉아. 앉아 빨리. 사랑이 앉아. 그만. 저녁 때. 저녁 때. 저녁 때 다른 거 먹어. 이제 안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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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제일 매력 포인트가 뭔가요? 부정교합이 이어. 썩어요. 나 전 눈이요. 근데 사실. 눈이 너무 착해요. 눈이 너무 착해요. 얘 너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얘는. 시당. 넌 가만. 아랑이 저 그럼 가만 안 있어. 발버둥 쳐요 쟤는. 처음부터 입양하라 그러면 저 그때 그때 안 했죠. 그냥 유기견에 대한 것도 저 약간 무지했고. 먼저 간에 키울 때는 항상 집에 사람이 있었어요, 교대로. 그래서 강아지가 그 아파트 실내에서 집 혼자 보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짖거나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입양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데리고 있어 보니까 얘는 너무 조용하고 잘 있길래 얘는 있어도 될 것 같다 하고 입양을 한 거거든요. 어머, 너 볼에 엄마 립스틱 잔뜩 묻었다, 이거. 이거 어떡하니? 나 뭔가 했네. 시랑, 시랑. 펫로스라고 하잖아요. 네. 새로 키운다는 게 되게 어려워해서.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인보로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안 키우려고 한 건데 사실 그때 진짜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사보다 불쌍해서 순간적으로. 원래 마음은 다시는 안 키운다 그랬어요. 장례식장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 제가 찾아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그 뭐 엄마야 하고 글 쓰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생각날 때 들어가서 글 쓰고. 제가 내가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면 막 서운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가고. 저희는 임시 보호에 이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칸수라고 하면 서른 칸이면 서른 칸 아이들의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임무를 해야 공간이 나오는 만큼 또 보호소에서 안락사의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저도 일을 하고 강아지가 집을 봐야 되니까 당연히 입양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일단 아이가 너무 착하고 예뻤고요. 다시 돌려보내면 다시 그 자기만의 엄마 아빠는 없는 센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활을 다시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팅크벨 프로젝트의 3개월 임보 프로젝트는요, 유기견 입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한번 용기를 내보셔서 신청해 보세요. 팅크벨에서 아이를 임보에 오는 경우에는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은 조금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강아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팅커벨 3개월 임무 프로젝트 많이 신청해 주세요.